만약 당신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당신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요? 내 목숨과도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해 당연히 나의 모든 것을 걸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 입장도 있으니 함부로 빌려줄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관계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매우 철학적인 질문이죠. 세상에 정답은 없겠지만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연구와 조사를 통해 밝힌 인간관계의 정답에 가까운 기준은 참고할 수 있는데요. 여기 서로 처음 만난 각각의 동심원을 보세요. 이 둘은 아직 서로 완전히 다른 개체지만 점점 서로 알아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각자 원의 크기를 늘려갑니다. 서로 다가가는 속도는 다르지만 조금씩 원이 커질수록 중첩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살짝 걸친 지금은 일자리나 사회생활로 알고 지내는 사이 정도로 보이는데요. 아직 서로 드러내는 것은 많지 않지만 인사도 나누고 사적으로 가벼운 얘기 정도는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서로 소통을 나누면서 둘은 조금씩 더 원을 키워나가게 되고 어느새 중첩된 부분이 꽤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서로 가깝고 편한 친구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서로 꽤 깊은 사연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기쁨과 슬픈 감정도 함께 나누며 의지도 합니다. 잘 맞는 취미 생활도 같이 즐기죠. 하지만 아직 중첩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이는 각자의 프라이버시나 서로의 다른 관심사 등 서로 침범하지 않은 독립적인 부분이죠. 근데 어느 순간 한 동심원이 다른 동심원과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고,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더 가까울수록 더 좋은 것이라 확신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욕심내서 동심원을 더 키우게 되고, 결국 다른 동심원에 중첩되지 않았던 독립적인 영역을 없애버리고 맙니다. 20년 전, 파킨슨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 전문의로 지금은 베스트셀러 저자로 활발히 활동 중인 김해남의 저서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에서는 이 동심원이 살짝 걸쳐져 있는 것도 문제없는 관계이고 적당히 중첩되어 있는 것도 문제없는 관계지만 너무 많이 합쳐진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은 관계라고 말합니다. 꽃은 활짝 피고 나면 시들일만 남게 되고 달은 꽉 차게 되면 기울일 밖에 남지 않는다. 활짝 피기 전이나 꽉 차기 전에는 그래도 마음속에 기대와 동경이 있는 법이다. 친구나 가족의 관계도 모두 이와 같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만 확 트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동심원이 많이 겹치면서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상대를 더 편하게 생각하고 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동심원이 이제 막 걸친 사이는 친절하게 대하고 조심스럽게 대하지만 가까운 사이는 더 맞게 하고 관계를 위한 노력도 크게 들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저자는 가까워진 관계는 이미 끝난 결과가 아니라 끝없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물을 주고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저자는 특히 주의해야 할몇 가지를 꼽는데요. 첫 번째는 충고를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충고와 의견은 다릅니다. 충고는 넌 이걸 하면 안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와 같이 너는 틀렸다 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반면 의견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만약 내가 이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할 거야, 와 같이 나의 기준에서 전달합니다. 팩트라면 충고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대는 팩트의 여부와는 다르게 자신을 파고들 든다는 불쾌함으로 인해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엇나가고 싶은 마음을 먹게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 설정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서로의 동심원이 커질수록 더 서로를 쉽게 보고 더 서로에게 욕심이나 독립적인 구역을 침범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침범받으면 안될 나의 영역을 상대방이 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한계 설정을 미리 설정해 놓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저자는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돈 거래는 하지 않
않는 것을 한계 설정으로 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두면 막상 이런 상황에 갑자기 처했을 때 당황해서 실수하거나 오판하지 않고 야무지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 환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신이 구원받고 싶은 욕망을 다른 사람을 구원함으로써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받은 상처를 내가 치유해주고자 그 사람에게 깊이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꼭 변화시키겠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자체는 나쁜 의도가 아니지만 결국 깊이 관여할수록 집착하게 되고 바뀌지 못하는 상대를 보며 실망하게 되고 상대는 자신에게 간섭하는 당신을 보며 증오를 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스스로 변화될 수 있게 힘을 보태고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외에도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에서는 정신분석 전문의였던 저자가 파킨슨 병으로 20년간 온몸이 마비되어 가면서 느낀 후회 없는 인간관계, 유쾌하게 사는 법, 나이 먹어가면서 필요한 마음가짐 등에 대해 전문가의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